반갑습니다. 이제 제2의 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게임 아시나요? 지브리 스튜디오와 이제 레벨5가 만들었던 니노쿤이라는 이제 스팀에 있는 게임인데 이제 그 게임을 이제 계승한 작품인 제2의 나라. 이 게임의 사전 등록일이 4월 14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게임사에서 여러분들 이런 가방을 보내줬거든요. 보시면은 막 이런 가방을 이제 여행을 못 가잖아,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게임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이 여행 가방과 여기 안에 뭐 굿즈도 들어있다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타하! 타하! 타요님 안녕하세요. 타요님의 입담에 반해 영상을 챙겨보고 있는 탑박이 넷마블 마케터입니다. 넷마블의 기대자, 제2의 나라 론칭을 앞두고 타요님께 먼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편지와 함께 제2의 나라 키트를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타순인 것 같은데 글씨체가? 제2의 나라는 레벨5와 지브리의 합작의 니노쿤이 IP를 기반으로 만든 감성 모험 RPG인데요. 여행같은 신선한 비주얼의 게임인 만큼 굿즈도 그에 맞게 여행용 키트로 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종식 후 유유님 우주와 함께 여행갈 때 유용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그전까지 제2의 나라로 여행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같이 즐겨주시길 바라는 작은 소망을 남기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주 말랑콕 콩떡 볼 아께 마케터 드림. 이렇게 또 이제 손수 이제 쓰신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게임 영상을 보고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바나는 대박. 일단은 나머지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 온 김에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보자, 님들. 근데 일단 비밀번호가 있거든. 비밀번호는 제가 봤을 때 0000입니다 자, 0000. 일단 열어보면은 여러분들 일단 상자도 너무 이쁘고 안에 막 뭐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씩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막 편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겠는데?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는 곳 초대장이야. 오, 야 진짜 여행 컨셉이야. 오! 여러분들 야, 비행기 제주도 갈 때밖에 안 타봤거든? 비행기 티켓인 것 같아. 엄마! 가서 와서 같이 볼래? 그래도 이 게임 나오면 할 거지.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지브리 스튜디오 만화 진짜 좋아하고 맨날 우주랑 보거든. 되게 기대하고 있던 게임입니다. 또 열어볼게요. 유라! 여권이다, 여권! 패스포트! 어? 아, 그리고 이거는 내 여권이야. 여러분 제2나라로 출발하네. 저항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막 국적 제2나라 시민등급 탑클래스 선발 때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진짜 갈 수 있는 거네. 우리 가자, 오빠. 오! 여러분들, 아 진짜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캐릭터 그림들 막 이렇게 있어요.
유라 어때? 갖고 싶나? 오빠 건데? 이제 내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키링. 너무 귀엽죠? 자 이거 키링. 그리고 뭐 이거 또 키링. 그리고 이거는 유라 카드 지갑 같은 건가 봐. 카드 넣어놓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우리 유리 주면 안 되겠는데. 아 일단 사람들 먼저 보여주자. 아 기다려봐라 유라. 이게 스티커랑 막 그런 거야 여러분. 캐릭터 스티커. 그 다음에 또 무슨 가방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유라 이거 우주껏 담는 데 쓰면 되겠다. 가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 오빠 이거 우리 여행 가야 하는 시내 계시다. 야, 진짜 여행용이네 이거 가방에다가.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분유 담고 기저귀 담고 옷 담고 이러면 되겠다 그치? 응. 맘마도 담고. 와 나 유리 좋아할 것 같은 캐릭터다. 이거 내 거. 와 그리고 또 망치맨 이걸 오빠 거. 응. 오빠 닮았어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유라 다시 담아놔라 이쁘게. 그 다음 이제 게임 영상 같은 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내주신 유라 유리도 감사하다 해라 빨리. 감사합니다. 혹시 더 없나요? 혹시 더 없나요? 여권이 하나밖에 없어서 혼자밖에 못 가요. 여권이라도 있으면 같이 갈 텐데 저 혼자 기러기 아빠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권이 하나밖에 없어. 아 우주야 우주 혼자 가려고 우주가 여권 챙겨놨네 여권이나. 자 이제 이거는 우리 와이프 제2의 나라로 여행가라고 선물로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방종하고 일어나면 나 없을 거예요. 제2의 나라로 떠날 거라는 거? 어 유라 돈 봐야 된다. 잠깐만. 안녕 안녕 재밌게 여행 갔다 올게요.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우리 비행기는 제2의 나라, 제2의 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대륙으로 떠나는 여정. 넷마블 제2의 나라. 4월 14일 사전 등록 시작. 야, 우리 와이프 광고 잘하는데?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이제 영상 살펴볼 건데 우리 영상 하나하나 다 보자. 야, 근데 진짜 야, 그래픽이 동화 같다, 님들. 몬스터도 귀여워.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초 공개입니다. 아마 와 너무 이쁜데? 대박. 야 막 동화마을 온 것 같아 진짜로. 아 이거 우리 와이프도 같이 보면 지금 좋아할 텐데 먼저 떠났거든. 여러분들 원래는 영상 여기까지만 보는 건데 우리 나머지 다 보자. 이런 개같은 자꾸 여러분들 제2의 나라 자꾸 먼저 출발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같이 떠나볼게요 여러분들. 소울 다이버즈 비공개 테스트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울 다이버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한 시스템 라니아라고 합니다. 제2의 나라에서 당신은 세계를 구하는 용사가 되는 것도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설마 미래 기업 사람인가요?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당신은 혹시 하필이면 이럴 때 안 돼. 저기 제가 꼭 다시 찾아갈게요. 그러면 그때. 그때 뭐? 그때 뭐? 알려줘. 아니 그때 뭐 어떻게 되냐고. 우리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야 근데 나도 보면서 기대가 돼 진짜로.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고 뭐 페이스북이랑 이제 공식 사이트 있는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근데 전투가 좀 궁금한데 전투 영상은 아직 못 보나 봐요. 이제 스토리는 이제 소울 다이버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근데 지불이 많아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일단 막 스토리는 뭐 이런 왕국 재건 스토리고요. 뭐 그것도 있고 뭐 커스터마이징. 일단 그림체가 따뜻하네 여러분들. 이 요새 또 되게 허무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발 때 뭐 가입 시 사전 등록 이벤트에 뭐 자동 참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게임 언제 출시하냐. 4월 14일부터 사전 등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내용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월 13일에 4월 13일에 꿀잠 자고 일어나서 4월 14일에 여러분들이랑 이 사전 등록에 앞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날짜가 헷갈려가지고. 아 야 근데 왜 빨리 나와서 좋겠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2의 나라 그 굿즈 이제 같이 박스 열어보는 거랑 뭐 살펴보는 거인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4월 14일에 제2의 나라 쇼케이스 방송으로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저도 이따 따라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